자체로만. 자체로만. 아, 근데 가끔 이제 저희가 매운 걸 좋아해요. 아, 매운 거. 이거 청양고추 같은 거. 청양고추 썰어가지고. 네, 맵게. 아, 꼬들꼬들하게 해줘요? 아니면 푹 퍼지게 해줘요? 아니요, 꼬들꼬들. 짜게, 맵게. 짜게요. 짜게. 몇 살 더 오실까요? 네. 고향이 어디예요? 아, 저 고향 광주요, 전라도. 아, 내가 얘기 나누면서 어쩐지 말투가. 서울 말투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요? 정말요? 네? 그게 느껴지세요? 느껴져요? 전라도 사투리가 조금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 저기 사투리 네.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따, 아따. 아니 제가 저는 제가 사투리 쓰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머 그래요? 근데 그냥 억양만 살짝 좀 그런 거 있죠. 자기들은 잘 모르고 남이 들었을 때 아는. 약간 고등학교 아니, 라면 먹고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이럴 때 약간 나와요. 보통 서울말로 할 때는 제가라 그러는데 내가 그러는데 그 특별히 찝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할 때 그때 약간 그때 보통, 제가 네, 그 선생님하고 네, 얘기해 얘기할 네, 때 네, 네, 나왔어요. 딱 그때 내가 짐작한 게 그래. 그러니까요. 아 지방이구나. 정말요? 아니, 그게요. 아, 제가 원래 한 번도 그렇게 들킨 적이 없어요. 지방 사람인지 몰라요. 지방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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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어제 엄마가 지방 사람들 몰라요. 아, 어제 엄마가 올라오셔가지고 어머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필 어제 올라오셔가지고 웃기다.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라면을 끓여드릴 때는요 네. 이 면을 많이 쪼개서 드려야 됩니다. 아. 왜냐면 이게 안 쪼개지면 길게 먹잖아요. 네. 네.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런 거 좋은데. 이 타상아. 그래서 조각조각 내려요. 아 그렇군요. 아니 전 한 번만 하는 게 좋긴 한데 주는 대로 먹어요. 네, 주는 대로 먹어야죠. 언제 돼요? 아 그게 2분 아 이제 다 됐어요? 우와. 시간을 재서 오 맛있는 시간이다. 그냥 노른자 어디 갔어요? 요 집은 노른자만 아 노른자만 왜요? 노른자 안 깨트리고 그냥 먹으라고요. 아 흰자는 싫어요? 아니요 흰자는 왜 안 나요? 어? 흰자 넣어도 되는데 넣어줘요? 네 아 네 약간 짜증 약간 짜증 나셨어 처음으로 그래, 이 흰자를 왜 따로 넣는 거야? 고명처럼 이렇게 언제 쉬려고? 이건 짤 거예요, 아마. 네. 진짜 정성을 다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수시, 그리고 방송 나와서 이렇게 무릎 벅벅 긁는 거 아니에요? 저기 진짜 털털해. 그러니까 국민처사랑 이러면서 라면 보면서 아 이걸 이렇게 긁고 있어. 그냥 스무 그래. 살 때는 뭐 뭐만 해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낙엽 아니, 굴러가면 웃는 거 그렇죠. 알잖아요. 까르르 웃잖아요. 자 먹어요. 야,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 뭐 정말 잘 끓이셨다. 그러게, 야 학창 시절 생각하면서 네. 라면 나무 뒤에 숨겨놓은 라면에도 생각하고 수지야 잠깐만 그렇게 먹으면 너무 뻑뻑하니까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뭐 딴 사람이 됐어요? 어이 참네. 완전 딴 사람이.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우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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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인 것 같아. 근데 짱인 것 같아. 근데 너무 귀여운 게 보통에도 그냥 이렇게 드실 줄 알았는데. 네네. 쭉 당기네 이거. 네. 드세요 우리 저. 맛볼까요? 네. 어때요 그 20년간 라면 일각인 있잖아요. 네. 어떤 느낌의 맛이에요 한번. 제가 라면을 되게 잘 끓인다고 생각했는데 인정하게 돼요. 제가 남 라면을 인정해본 적이 없어요. 제 그래요? 라면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서. 드셔보세요. 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이경규 씨도 한 젓가락 드세요 이거.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다. 수지양 그렇게 드시지 말고 라면 CF 노리면서 한번. 라면 CF 돼. 액션. 아침 6시 반. 웃겨. 라면을 보기만 봐도 좋은 거지.
네. 라면 한번 먹고 카메라 보고.